요즘 경제계에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딴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인데 점점 수출과 납품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ESG 경영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미 식용유를 만드는 정읍의 한 공장. 지난해 벙커 CU 보일러를 LNG용으로 바꾸는데 15억을 들였습니다. 3개월 후면 플라스틱 용기도 환경 부담이 적은 병과 종이팩으로 완전히 바꿀 계획입니다. ESG 경영을 도입해야지만 우리가 유럽을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계속 저희가 투자를 해야 하고. 기업의 이런 변화는 이른바 ESG 경영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게 전라북도의 현실입니다. 사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이게 이제 비용 부담 가중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불안 요인으로. 결국 규모와 재력이 이 같은 투자를 감행하기에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전국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ESG 경영 도입 필요성을 느낀다는 곳이 50%를 넘었지만 준비가 안 됐다는 곳이 10곳 중 9곳에 달했습니다. 대기업과 해외 거래처에서 ESG 평가 요구를 받기 시작했지만 거래처의 지원은 전무하거나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금융기관, 민간기관, 대기업은 ESG 관련 정책을 확대하며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ESG 관련된 기업에게 금리 우대해주는 여신 상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들은 아예 ESG 경영을 선포할 정도로 적극적인 데다 연관업체 심사에서도 평가 요소를 확대하면서 시장 선점도 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ESG 경영을 요구하는 곳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내외 시장을 지금과는 다르게 빠르게 재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겨우 코로나19의 터널을 빠져나온 도내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세계 흐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